근데 신기한 게 이런 미용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없습니다.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병원의 원장님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. 일단 안 좋은 병원들은 입점 안 시킵니다. 보여요. 어떤 병원이 서비스가 좋고 정말 굳건한 신념을 갖고 환자를 대하신지 진짜 정보를 저희 고객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저희 플랫폼의 역할인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구름인도 운영 중에 있는 뷰티소셜 대표 조현영입니다. 구름인족은 말 그대로 남자들을 위한 성형시술 어플입니다. 저희 어플 명처럼 조금 더 잘생겨지고 싶어 하는 그런 남성들을 위한, 물론 시작은 저희가 성형시술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 중인 것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입니다. 그래서 결제를 붙이고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스킨케어라든지 남성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요, 성형과 시술에 관심 있는 남성들이 여성 커뮤니티에서 기웃거리는 게 보기 싫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런 커뮤니티에서 남성분들이 환영받지도 못해요. 근데 신기한 게 이런 미용에 관심이 많은 남성들을 위한 커뮤니티가 없습니다. 없어요. 남성분들 시술, 성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커뮤니티에 가야 되나요? 어떤 어플을 써야 되나요? 갈 곳이 없어요. 그래서 구름인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성형과 시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병원, 또 그리고 좋은 원장님을 찾기를 바라거든요.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을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진짜 이 병원은 좀 아니다 싶은 병원들이 있어요. 작년이었나?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치아 교정을 하고 싶어서 저희 어플에 입점한 치과에 이벤트를 신청을 해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. 이벤트 가격이 싸길래 사실 방문했던 거고요. 진료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 치과 상담 실장님이랑 이제 앉아서 상담을 받는데, 당연히 저는 그 이벤트에 적혀 있는 그 이벤트 숫가를 기대하고 상담을 했는데, 그 실장님이 부르시는 가격이 그 숫가보다, 그 이벤트에 있는 숫가보다 2배 이상이 비싼 거예요. 그래서 제가, 아니 저는 이 가격을 보고 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하시는 말씀이 그 이벤트는 3개월 치료, 네, 3개월짜리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거고, 저는 3개월 이상,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2배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그 순간은 사실 어이가 없었어요. 우리가 운영하는 어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방문해서 이런 상담을 받는데, 지금 제가 경험했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정말 놀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, 그때부터 제가 조금은 다른 어플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은, 그 병원이 입점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제가 병원에 방문을 합니다. 해서 그 프론트 데스크부터 해당 병원의 담당자님, 보통 이제 실장님이라 부르는데, 실장님도 만나 뵙고, 또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병원의 원장님을 직접 뵙습니다. 그렇게 만나 뵈면은 느낌이 와요. 그 해당 병원의 위생 상태라든지, 또한 서비스 정신, 환자분들을 대하는 태도.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병원의 원장님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.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목적이 정말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,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, 아니면은 정말 환자들을 위하는 마음에 본인의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만족하고 또한 좋은 시술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병원을 운영하는 것인지 느낌이 오거든요. 구름인족에 입점하고 싶다라고 해서 모든 병원이 입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.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도 저희가 걸렀고요. 신사역에 있는 도 저희가 걸렀습니다. 일단 제가 안 좋은 병원들은 입점 안 시킵니다. 아무리 뭐 거액의 충전금을 넣고 입점 신청을 하더라도 저희는 환불해 드리고요. 입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름인족 유저들이 방문했었을 때 좋지 못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사실 제가 직접 그 병원에 연락을 드립니다. 저희 어플을 통해서 방문한 환자분이, 물론 그 환자분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. 이러이러한 안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.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주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. 만약 유사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온다 라고 하고 그 병원도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 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충전금 환불해 드리고 퇴점을 제안합니다. 사실 뭐 스타트업이
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운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데, 물론 병원을 걸어다 보면은, 네. 가끔 진짜, 이 병원을 좀 입원시켜서 충전금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, 그래도,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신념만큼은 좀, 잊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제가 플랫폼을 잘 가꾸고 운영을 하면은 저희 플랫폼을 찾는 유저분들, 고객분들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럴 때 사실 어찌 보면은 저희는 조금 더 힘을 갖게 되는 거고요. 그때 저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저희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니즈를 잘 정리해서 병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보여요. 어떤 병원이 서비스가 좋고 어떤 병원들은 진짜 불친절하고 이런 거를 잘 속가내고 잘 필터해주고 진짜 정보를 저희 고객들한테 전달해주는 게 저희 플랫폼의 역할인 것 같아요. 믿을 수 있는 어플을 만드는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.